예, 이번 시간은 484페이지에 보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우리가 원가법에 의해서 예, 구한 게 이게 적산가액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구한 거를 우리가 비준가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익환원법에서 예, 구한 것을 예, 우리가 수익가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우리는 다 시산가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최종 평가가치를 도출하기에 앞서서 예, 평가사가 시범적으로 구한 게 시산가액인데 이거는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거를 왜 조정을 해주라고 얘기하냐면 원래는 이게 3면 등가성의 원리라고 있어요.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를 한 건데 요게 비용성의 사고에서 구했던 시장성의 사고에서 구했던 수익성의 사고에서 구했던 장기적으로 다 같아진다는 논리예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세개 방법에서 구한 게 같아질 수 없다라는 거는 3면 등가성의 원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생산비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세개 방법에서 구한 게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조정을 해주라는 얘기냐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용산에 가서 컴퓨터를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노트북을. 그런데 점포를 여러 개를 다녀봤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여기는 뭐한 105만 원 달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8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여기는 125만 원 달라는 거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80만 원짜리를 사기에는 뭔가 결함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보다 너무 비싼 가격을 주는 것도 찜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갔더니 얘는 한뭐 100만 원이고요. 얘는 예를 들어서 한 99만 원이고 얘는 101만 원이다 그러면 그럼 여긴 다 시세가 이런 모양에 대해서 뭐 길어봐야 한 1, 2만 원 차이니까 어디서 사든 뭐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되지. 이런 마음이 좀 편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방식으로 구했든지 간에 가격이 서로 비슷하게 나오면은 그게 더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를 조정을 해줄 때 다만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얘네를 조정할 때 산술 평균하면 안 돼요. 그죠? 예. 여기가 구한 게 1억, 1억, 2억, 1억이니까 3억 나누기 3에서 1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안에서 가장 이 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한 것의 가중치를 제일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할때 요거만 일단 기억하세요.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 이게 시험에서 최근에 두번 답으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484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가면 지문 니은에 시산가액의 조정 방법이 있죠. 감정평가 3방식으로 구해진 세 가지 가격을 단순히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예,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둬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게 포인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 우리가 비교 방식에 가게 되면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또 있고 뭐 있어요? 공시가 기준법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었죠.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같은 비교 방식에서도 거래사례 비교하고 공시가 기준법은 서로 다른 평가 방법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485페이지 가면요. 상단에 네 번째 줄에 지문 B가 있죠. 예, B에 가게 되면 예, 거기 네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공시가 기준법과 그 밖에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시산가액의 조정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다음에 또 돌아올 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개 방식에서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본적인 이번에는요, 개요들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에요.
예, 그러면 이 원가법이라는 것은요,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적산가액을 구하는 게. 그러면 적산가액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예,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인데, 자, 이 적산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신축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신축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야겠죠. 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적산가액이라는 거는 중고 건물의 가격 또는 감가 상각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적산가격은 제조달 원가를 상한선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고 건물에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은 그 건물을 새롭게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상은 지불해야 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제조달 원가는 적산가액의 상한선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일 때 1에서 2를 빼면 얘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구하는 절차는 제조달 원가를 먼저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용 대상과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옆에 가면 제조달 원가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의 제조달 원가라는 것은요, 감정평가로 들어오면 다 기준시점이에요. 기준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신규 비용인데, 건물로 따진다 그러면 대상 건물의 신축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제조달 원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항상 시점은 기준시점이에요. 준공시점, 건축시점, 현재시점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 중에 보게 되면 복제 원가를 적용할 때도 있고요. 대체 원가 또는 대치 원가를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신축 건물은 예, 그냥 복제 원가. 신축은 그냥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지을 테니까 요거는 오래된 건물에는 대체 원가를 적용해서 구한다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거기 그거는 487페이지 상단에 지문 2번의 종류의 복제 원가, 대체 원가 요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의 제조달 원가를 산정할 때는요, 내가 직접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급을 줄 수도 있겠죠. 무조건 도급 기준이에요. 도급을 기준한다는 얘기는 이 제조달 원가에는 이 개발업자의 이윤도 반영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윤을 반영해 주냐면, 우리가 이제 원가법을 얘기할 때 이런 거잖아요. 이게 30년 전에 준공이 되는데 얘를 다시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이 10억인데 여기서 감가가 5억이 나오면 이게 5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하고 시장에서 비슷한 애가 얼마에 거래되냐면 10억에 거래되고 있대요. 그죠? 그러면 거래사례비법에서는 얘가 10억이면 얘도 10억이 되는데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용을 산정할 때 이거를 내가 직접 짓게 되면은 이익을 반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만약에 외주를 주게 되면 건설업자는 당연히 이걸 지을 때 자기 이윤도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신축이 10억이 아니라 12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빼면 얘가 5억이 아니라 7억 정도 되니까 갭을 그만큼 좁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업자의 이윤도 반영해 준다는 거. 그래서 거기 487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지문 3번에 산정 기준은 도급 방식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개발업자, 여기는 우리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라고 돼 있죠. 그거를 개발업자의 이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정돈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구성하셔도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제조달 원가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얘를 구하는 거예요. 감가 누계액을. 이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감가 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가법에서는 나중에 이론적으로 얘가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이 감가 수정이 출제가 됐던 거죠.
여러분 고지에는 489페이지 문제 밑에 가면은 감가 수정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감가 수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요런 거죠. 자, 감가 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을 때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디서 공제하라?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하란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기준점에 있을 때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면 결국은 감가수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조업 원가가 신축이잖아요. 이게 중고잖아요. 신축과 중고의 차이가 감가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가수정은 이거 구하는 거예요. 감가액을. 감가액을 산정하는 게 감가수정이다. 이렇게. 그러면 감가액을 산정할 때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감가액에 대한 이제 규모를 결정할 때 여기서 이제 그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490페이지에 감가 수정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용연수 기준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관찰감가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분해법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내용연수 기준법 안에는요.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정액법은요. 건물 등과 같은 상각자산의 감가액 구할 때 쓰고요. 얘는 기계류 등의 얘는 광산 등에 적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원가법이라는 게 건물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건물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에서 건물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정액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산 문제가 나오면 주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가액을 구하는 문제, 계산 문제가 만약에 10번이 나왔다 그러면 9번이 정액법으로 구하는 것을 출제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정액법을 기준으로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만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491페이지 가시면은 내용연수법 안에 첫 번째가 정액법이죠. 예, 고기만 하나 별표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액이라는 것은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게 예, 발생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예, 이해하시면은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계산 뭐 이런 부분까지는 크게 안 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정리해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의 용어를 듣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정액법으로 구한 감가액 구하는 게 제일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풀면은 더더군다나 얘들하고 예, 관계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과정이 있다라는 것만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5쪽에 가면 비교 방식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비교 방식이죠.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비교 방식 있죠. 비교 방식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나중에 배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요. 예,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 거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가액을 산정한다. 그래서 예, 거기 보시면 이 비중 가격은 사례 가격으로부터요.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면적 비교를 통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비준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가격으로부터 사시지계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사정보정치를 적용하는 건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요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로 대체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 표준지 공시가를 구할 때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애를 구하기 때문에 얘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얘도 안 하고요. 얘도 안 하고, 그래서 시점 수정하고 개별 요인하고 면적 비교만 하면 되는데, 작년 시험에는 예외적으로 사정 보정치도 줬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방식으로 도출하는 거냐면요. 거래 대상 부동산하고 유사한 거래 사례 있죠. 예, 걔를 수집을 해서 걔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구성을 할때한 가지 예, 무슨 요건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여기서 구하는 이제 과정상에서 다 똑같아요. 일단 요렇게 여기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그러니까 비교를 할때 보면요. 여기가 사례 부동산이에요. 사례. 그리고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고요. 그래서 기준치는 다 100을 줘요. 그러니까 우세한 쪽에다가는 우세하면은 플러스를 쓰면 되고요. 열세하면은 그만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례 부동산보다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면 100분의 105가 되는 거예요. 근데 5% 열세하면 100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시점 수정을 할 때도요. 요렇게 여기가 거래 시점이고요. 여기가 기준 시점일 때둘다 가중치는 100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가 변동률이 5%가 상승했다 그러면 이렇게 5를 플러스하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105가 되겠죠? 그러면 걔를 계산하면 1.05가 나와요. 요렇게 소수로 바꾸는 훈련만 조금 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난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수정하는 거를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게 530페이지가 보시면 530페이지. 예, 530페이지 또 가려고 그러면은 시간 걸리죠. 예, 책도 잘안 잡히고 졸다가 깨가지고 어이구 어디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530페이지예요. 530페이지. 530페이지를 가면 14번 문제가 있어요.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일 때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 비교치를 물어봤죠. 근데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뭐로 본다는 거예요? 100으로. 예, 그럴 때 거기 보시면 기타 조건의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사례는 100인데 마이너스 2라니까 열세하다는 얘기잖아요. 대상 부동산이 2% 열세하니까 100에서 2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얼마예요? 98. 그러면 얘가 0.9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00인데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100분의 103이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1.03. 그죠? 예, 그 다음에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1이니까 100분의 100에서 1%가 열세니까. 그러면 100분의 99죠. 그러면 0.99. 그죠? 예,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 플러스 4래요. 그러면 100인데 4%가 우세하니까 100분의 104죠. 예, 그러면 얼마예요? 1.04. 그죠? 요렇게 소수로 바꿔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를 계산하시면은 1.039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 작업을 했을 때는 요렇게 해서 요런 보정치가 나온 거를 먼저 곱해서 나온 수치에다가 사례 가격에 곱하게 되면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 비교 방식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500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본문에. 그리고 옆에 지금 이 페이지는 그냥 두셔야 돼요. 또 와야 돼요. 500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요. 이 토지의 가치를 구할 때 비교 표준지로부터요. 시점 수정을 하고요.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을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거래사립교법은 사정보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긴 사정보정이 없어요. 그 얘기는 표준지로 선정이 될때 이미 사정보정 작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략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로 대체해요. 그리고 지역 요인도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점 수정,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비교 정도예요.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입할 때 예제가 531페이지, 아까 거기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531페이지 가보시면 15번 문제에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세 번째 박스 안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비교 표준지가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점 수정이 없고 지가 변동률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A씨, B구 주거지역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5%. 5% 상승하면 100분의 100이니까 1.05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1.05로 가는데, 지역 요인은 비교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해서 동일하다고 줘요. 예, 그러니까 얘는 생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개별 요인이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5% 열세해야 돼요. 열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빼줘야죠. 그럼 100분의 95니까 0.95가 되겠죠. 이렇게. 예, 그리고 환경 조건은 20% 우세해야 돼. 우세하면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요거 세 가지를 곱하시는 거예요. 곱해서 나온 수치에다가 200만 원 곱하게 되면 예, 239만 4천 원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계산하실 때는요, 200 곱하기 1.05 곱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들을 먼저 계산해서 나온 수치를 1.136 나오면 여기다가 이걸 곱해서 이걸 도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게 비교 방식의 사고고요. 최근에는 둘이 돌아가면서 계산 논리가 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비교 방식에서의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가 기준법의 논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 세부적인 거는 예, 우리가 또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거 용어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사정보정이 뭐고 시점수정이 뭐고 지역요인 개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부수적으로 알아보는 거고요. 과정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추천드리는 계산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1분 안에 풀수 있어요. 그 다음에 502페이지에 가면 수익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수익 방식의 사고는요. 예, 거기 보시면 수익 환원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감정평가 규칙상에서의 수익 환원법이라는 것은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뭐 순수익. 그죠? 예,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 있죠. 얘를 환원하거나 또는 뭐를 해서 할인을 해서 그 가액을 구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환원 대상이 되는 수익이 두 가지예요. 순수익하고 현금흐름인데, 요 수익은 1년 동안 발생하는 거고요. 요거는 보유 기간 동안 여러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하나의 수익을 기초로 요렇게 수익 가액을 구하는 걸 직접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거를 기초로 구하는 거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주로 이 방법을 물어봐요. 직접 환원법.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직접 환원법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직접 환원법의 논리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가액을 구할 때요? 예, 수익 가액을 구할 때요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구할 때도요, 수익 방식에서는 나중에 이론적으로는 예를 구하는 게 중심인데 요즘은 시험 문제가 간단하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투자론에서 가유순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가유순 전후? 예, 그걸 활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능 총소득이 7천이래요. 그죠? 그런데 공실이 5%래요. 그러면 7천에 5%면 얼마겠어요? 350이겠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6,650이 돼요. 여기서 경비를 공제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를 가지고 6,650 곱하기 0.4를 곱하시게 되면 얘가 2,66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공제하게 되면 얘가 3,990만 원이 나와요. 그럴 때 출제자가 환원율을 10%를 줬다는 얘기는 이거 우리가 금융에서도 알려드린 거지만 이게 퍼센트라는 거는 곱하기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0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0.1이 돼요. 0.1이란 얘기는 위의 금액의 10배예요. 그래서 답이 3억 9,900이라고요. 네? 3,990만 원의 10배니까 이게 기출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간단한 계산 문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대입해서 도출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출제자가 10% 줬을 때는 더욱더 계산을 간편하게 주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직접 환원법의 논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니, 어렵게 인용이 되는다는 얘기는 그건 틀리란 얘기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제시가 될 때는 이런 건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해주셔도 되더라. 그래서 직접 환원법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직접 환원법에서 출제를 하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는 잘 인용을 안 해주니까 예, 그런 내용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 방식에서 가액을 도출하는 방법은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예,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510페이지에 가서 임료의 평가 등이 있는데요. 예, 지금은 요거는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아,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보시게 되냐면 예, 514페이지로 가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 논리 해봤잖아요. 그러면 계산 논리를 봤더니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이걸 버려야 되나? 감평을 버려야 되나? 그러나 감정평가 규칙상의 물건별 평가는 이거는 계산 논리가 아닌 거예요. 감정평가 규칙에서 명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감정평가 규칙상의 물건별 평가에서는 별표를 해야 돼요. 제목 옆에 보면 회차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예, 기억을 또 해주셔야 되겠고 나중에 감정평가 규칙상에 예를 들어서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예, 용어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강의하면서 또는 문제의 지문으로도 계속 보완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서 정리가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기 우리 저기 그 감정평가 규칙상에 용어의 정의를 가게 되면요, 그게 2조가 용어예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용어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용어에는 우리 조금 아까 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산법이 있잖아요. 얘는 가액을 구하고 얘는 임대료 구하잖아요. 이런 거 바꿔서 틀리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사례비교법 얘는 가액을 구하고요. 임대사례비교법은 임대료를 구하고 예, 이런 것들의 제목을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익환원법도 가액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구한다는 거 예,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제목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방법의 용어는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게 예,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인근지역 그 다음에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예, 이게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예, 이런 용어도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 이런 것들도 출제했던 선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거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는 용어에서 나오고요. 하나가 이제 그 514페이지에 나오는 물건별 평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이죠. 예, 그래서 물건별 평가 가격 공시 제도를 예, 정리하면서 예, 이 강좌를 또 마무리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514페이지에는 물건별 평가서부터 예,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